편의점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제가 오늘은 이렇게 편의점 음식을 준비를 했습니다. 이게 되게 새로 나온 게 엄청 많더라고요. 이거 진짜 약간 충격이에요. 이거 양송이 스프라면. 또 되게 특이한 게 많아가지고 이렇게 준비를 했습니다. 배달로 이렇게 다 시켰어요. 요즘 요기요로 막 편의점 배달도 다 되더라고요. 오랜만에 포식하는 느낌인데요. 그러니까 먹고 싶은 거 진짜 다 시켰거든요. 아무튼 잘 먹겠습니다. 여러분 도시락 라면 아시죠? 김치 맛이 있더라고요. 이게 원래부터 있었던 건가? 카메라를 한번 저처럼 찍으면서 해볼까? 좋은 폰 S22. 3분을 언제 기다려? 짠, 이거 보세요. 이거 라면인 줄 아셨죠? 라면 같죠? 라면, 봉지 라면. 봉지 라면이 아니라 뿌셔뿌셔 같은 거예요. 뿌셔뿌셔. 우와, 완전 미니미. 와, 오리지널 산악라면을 맛을 진하고 바삭하게. 술 한잔 이거? 짜잔. 추첨! 짠, 이렇게. 면도 되게 얇고. 라면이야! 가자. 쫄병스낵에 가까운데 쫄병스낵보다 덜 라면 같아요. 이거는 간식으로 조금씩 먹을게요. 다음은 도시락! 와, 잘 먹겠습니다! 맛있겠다! 맛있는데? 면이 살짝 진짜 왕뚜껑 같은 그런 면이고, 오, 김치 맛이라서 그런가 되게 맛있는데요? 뜨거워. 면에도 그 향이 되게 잘 배어 있어요. 여기 국물은 약간 밑에다 살짝 이렇게 둘게요. 라면을 먹었으니까 다음에는 요거 아니다. 요거 아니다. 진또배기 맵삿갈비. 진또배기 빨개요. 오, 뭐야. 반이 갈라졌어. 반이 모세기적처럼 갈라졌어. 여기 안에 옥수수 이렇게 들어가 있어요. 옥수수. 따뜻해서 그런가 봐요. 맛있다. 이거 한번 먹어볼게요. 양송이 스프라면. 옥수수 스프라면도 자매품으로 있어요. 이게 스프. 디테일이 괜찮은데? 요즘은 얘 뽀로로인데 저희 세대 때는 쿠우쿠우였거든요. 뭐야! 아니, 호불호가 갈리겠지만 약간 그 딸기 약 같아요, 딸기약. 그래도 여기 이렇게 따라 먹었거든요, 이렇게. 짠! 애도 아니고 뭐 하는 거야? 비주얼이 되게 특이해요, 보이시나요? 아, 안 찍고 있었어! 난 바보야! 이렇게. 비주얼이 생각보다 되게 괜찮거든요? 크림 까르보나라? 뜨거워. 용암이야. 생각보다가 아니라 괜찮아요. 맛있는데? 맛있어. 오!
호불호가 엄청 갈릴 맛이라고 생각했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저는 완전 극호. 까르보나라랑 아니 스프 좋아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스프 좋아하시는 분들은 지금 무조건 좋아하실 것 같아요. 흘려. 닭다리살 뭐 간장소스 어쩌고저쩌고. 짜란. 돼지고기도 들어가 있어요. 어쩐지 이게 맛이 닭보다는 돼지 떡갈비 맛이에요. 엄청 부드럽다. 단산 음료를 좀 가져와야 될 것 같아요. 제가 집에서 닥터페퍼랑 마운틴듀를 많이 먹거든요. 아, 요즘 유행템 하나 가져왔습니다. 포켓몬볼. 포켓몬빵을 본 적도 없어요. 포켓몬빵 요즘 그렇게 구하기 힘들다는데. 아, 안에는 그냥 하얀색 공이에요. 아, 예전에 지구진리랑 똑같은데? 팔도 비빔 떡볶이. 얇은 밀떡. 얇은 밀떡. 어? 쌀떡이네? 아, 쌀떡이네. 어. 팔도 비빔장인데? 맛있을까? 젓가락에다 이렇게 부어주면은. 어렸을 때는 그 주황 색깔 되게 많이 먹었는데. 특이해서 사봤어요. 김치 아몬드 이렇게 생겼어요. 김치 냄새 나는데? 되게 시즈닝이 강한 아몬드? 맛있다. 안주로 딱이네. 얘도 한번 찍어줘야지. 똑같네. 김이랑 깨건더기 그거 똑같아요. 생각보다 그냥 그 떡볶이에다가 팔도 비빔면 그 소스 향이 조금 얹어진 느낌이지 그렇게 거부감이 전혀 없어요. 이걸 다 먹기 전에 다른 걸 한번 해볼까요? 이거 한번 먹을까? 그 비마트 건데 빨리 해치워보려고 가져왔거든요. 오, 다 흘렸어. 쪽갈비를 데웠는데 차가워요. 얼마나 되구만. 편의점 음식 먹을 때 이거는 항상 필수적으로 넣는 것 같아요. 전 전자레인지에 7초 정도 돌리면 가장 맛있다는데 저 그냥 이렇게 먹습니다. 쪽갈비가 하나, 둘, 셋, 넷 쪽 들어가 있는데 되게 큼직해요. 젓가락 나이프라고 아십니까? 우와. 아니, 고기가 되게 막. 다른 것부터 먹죠? 천연사이다. 어우, 좋아. 살이 되게 우두둑 이렇게 찢기거든요, 이게. 어, 고기 부드럽고 맛있는데 전자레인지 말고 후라이팬에다 해야 맛있을 것 같아요. 오, 이거 그 쌍쌍밥 잘못 뜯은 것 같은데, 약간. 엄청 두껍죠?
이건 오, 다 고기네? 완전 큼지막한 한덩 고기 한 덩이요. 별로. 다음은 새우 쇼마이 2분 30초. 이거 너무 맛있을 것 같아요. 이거 보자마자 딱 와 이거 완전 내 취향일 것 같은데 하고 사왔거든요. 오 맛있겠다. 이따가 물을 끓이고 있어서 뭔가 비슷한 모양을 갖고 있긴 한데 확실히 냉동 만두랑은 진짜 다른 게 만두 피가 들어있는 게 아니라 진짜 얇은 만두 피 안에 새우살이 이렇게 똑 하고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2분 30초 아닙니다. 2분만 대피세요. 이게 인기더라고요, 되게. 항상 햇반처럼 이렇게 살짝 뜯어서. 짠! 알았어, 알았어. 오, 냄새 되게 좋다. 부른 다음에. 고소하면서 약간 비빔면? 맛있다. 간이 진짜 딱 좋은데요? 라면이랑 같이 먹으면 진짜 맛있겠다. 그걸로 한번. 닭볶음탕 그 쫄면인데 이게 그 40년 가까이 된 되게 엄청 유명한 닭볶음탕 집에서 만든 건가 봐요. 밥 말하면 맛있을 것 같아. 여기다가 맛있다. 즉석식품 치고 진짜 닭볶음탕 같아요. 감자는 그냥 진짜 찐 그 닭볶음탕 감자예요. 음료수 몇 개째야? 몇 개째요? 백종원 떡갈비 불고기 믿고 삽니다. 요렇게 떡갈비. 함박스테이크. 팝콘처럼 부풀었어요. 엄청 그것도 빵빵하게. 아 뭐 여기 증기배추가 있네요. 증기로 여기가 배출돼? 갈았네. 이게 뭐야? 왜 이렇게 됐어? 맛있어 보이죠? 완전 맛있는데?
찜닭이요. 단짠 순살 찜닭. 아, 찜닭인데 생각보다 퀄리티가 나쁘지 않아요. 숯불 닭꼬치 맛. 나 이거 좋아하는데. 심포케티. 진짜 별게 다 넣은 것 같아요. 일단 이거 먼저 돌리자. 어, 맛있는데 짜. 이거랑 같이 먹으면 되는구나. 진짜 이 비빔참치를 진짜 좋아하거든요. 면이 진짜 두 가지네. 면이 이렇게 면이 두꺼운 면하고 얇은 면이 같이 있어요. 신기하죠? 살짝 식히면서 숯불 맛을 한 쿠 투. 아, 이거 짜파게티 맛도 아니고 신라면 볶음면 맛도 아니고 약간 짜파게티가 맛이 강하게 나는 게 아니고요. 진짜 살짝 나요. 더 매워요. 그리고 맵다. 클리어. 생각보다 되게 매워요. 이제 디저트 시간. 요거는 맛있어요. 맛있는데 나중에 먹을게요. 오랜만에 뭔가 사봤어요. 뭔가 오랜만에 딱 보는데 추억 돋더라고요. B가 맛있죠. 배지밀 A가 안 단 거고 배지밀 B가 단 거예요.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샌드위치. 대만식 연유 샌드위치인데 햄이랑 치즈랑 생크림. 오랜만에 먹고 맛있다. 당도 보장. 우와. 말라 말라. 오, 수박 맛이 되게 진하다. 마지막. 아니, 사실 제가 포켓몬빵을 구해볼까 했는데 귀엽잖아요. 주황버섯으로 대신. 오, 얘도 있다. 띠부씨부실. 오, 오, 메이플 띠부띠부실도 좋은데요. 얘도 붙이는 게 유행 아닌가요? 귀여워졌어. 아, 얘가 너무 귀엽다. 아, 끝! 오늘도 잘 먹었습니다.